과연 이 산속 어딘가에 늑대 소년이 살고 있는 것일까? 그를 직접 만나보기로 한 제작진. 제보자가 있었던 곳에 움막을 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늑대 소년이 나타날까? 그가 활동한다는 시간이 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숲속. 그런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정체 모를 발자국 소리. 분명 누군가 움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움막 안에 나타나는 한 소년. 그는 음식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손으로 집어먹기 시작합니다. 몹시 굶주린 듯 보입니다. 이 소년이 제보 영상 속에 바로 그 인물인 걸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생고기를 뜯어먹는 소년. 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망치는 소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기요! 깜깜한 산길을 익숙한 듯 달려가는 소년. 재빠르게 그 모습을 감춥니다. 소년은 어디로 간 걸까? 저 가는데요? 한밤중 산속에 나타나 생고기를 뜯어먹는 늑대 소년. 과연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